네, 안녕하세요.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의 김혜동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개인 사생활 보호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개인 사생활 보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사진, 친구들의 사진을 올리는 것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 정보가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 웹 공간에 나의 정보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정보가 길 위에 전단지로 배포되어 있다면 매우 불안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 사생활 노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만다 토드는 캐나다에 살고 있던 중학교 여학생이었는데 SNS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생을 일찍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 세계가 잊혀질 권리로 이슈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SNS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SNS에 과거에 올렸던 사진 때문에 외국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회사들은 SNS를 통해 면접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인성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명인들의 SNS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자신이 올린 정보가 언젠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몰라요 라고 했고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은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관계를 맺을지 자신들의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 점점 더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